안녕하세요, 마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카페는 포항에 있는 어레인지먼트라는 카페입니다. 이 카페는 포항 사방기념공원 앞에 있는 카페인데요. 사방기념공원 가는 길에 멋진 건물이 보여서 뭔가 봤더니 카페였더라고요. 건물도 멋지고 카페 아래로 바다도 보여서 뷰도 멋질 것 같아 한번 방문해보았습니다. 건물 외관만 보면 미술관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모도 웅장한 느낌. 주차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입구가 어딘지 헷갈렸어요. 여기는 입구 여기다. 찾아보니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어레인지먼트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 적혀있네요. 우리는 오픈 시간쯤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카페는 복층 구조로 굉장히 넓은 느낌이 들었어요. 주문을 하기 전에 먼저 어떤 메뉴가 있나 둘러보았습니다. 다양한 케이크, 마카롱도 보이네요. 가려져 있는 메뉴도 하나하나 열어보며 뭐가 있는지 열심히 탐색했습니다. 먹는 것은 진심인 편이에요. 빵도 놓여 있었습니다. 뭘 먹어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참고로 빵은 나갈 때 보니 더 다양한 종류가 놓여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픈 시간에 가서 준비가 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빵을 고르고 음료를 주문하러 갔습니다. 오빠는 달콤한 커피만 좋아하는데 웬일로 콜드브루를 주문하나 했더니 콜드브루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역시 오빠는 달콤한 바닐라 라떼를 골랐습니다.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거는요. 엄마를 위해서는 에티오피아 게이샤, 저는 아메리카노를 선택했습니다. 전망 좋은 카페답게 가격은 좀 나가는 편이었어요. 계산을 마치고 카페를 둘러보았습니다. 카운터가 있는 1층에도 테이블과 의자가 있었습니다. 이날 우리가 거의 첫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바다를 바라보며 놓여있는 좌석이 눈길이 끌었습니다. 바다 쪽은 거의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카페 안에서 바다가 아주 잘 보였어요. 2층과 3층은 노키즈 존이라고 하네요. 아이와 함께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층에도 테이블과 의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페가 아주 넓더라고요. 창을 통해 햇살이 들어오는데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밖으로 나갈 수도 있게 되어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이 반짝이는 바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아, 지금 봐도 너무 멋지네요. 2층을 구경하는 동안 주문한 메뉴가 준비되어 가지러 내려갔습니다. 우리가 주문한 음료와 빵이 모두 먹음직스러웠어요. 음료는 바닐라 라떼, 아메리카노, 에티오피아 게이샤. 저는 제가 고른 아메리카노를 먼저 맛보았습니다. 이게 아메리카노 아까 뭐였고? 아메리카노는 먼저 쓴맛과 고소한 맛 뒤에 산미가 느껴졌습니다. 제 입맛에 잘 맞는 원두였어요. 엄마를 위해 주문한 에티오피아 게이샤는 상큼한 산미가 느껴지는 커피였습니다. 이게 엄마 거 맞나? 곁들여 먹을 디저트로는 마늘빵과 티라미수를 골랐습니다. 맛있어? 티라미수는 엄마랑 오빠와 저 모두 좋아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레인지먼트의 티라미수는 우유 맛이 강하게 나는 크림이 올라가 있었어요. 마늘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에는 크림이 듬뿍 들어있어서 촉촉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맛있게 먹었어요. 아메리카노
음료와 빵을 먹고 3층과 옥상을 구경하러 갔습니다. 안쪽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보았어요. 3층은 바다 바로 앞에 의자가 놓여있는 듯했어요. 뷰가 너무 멋있었어요. 3층에도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 보여서 밖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서 문이 확 열려서 무섭더라고요. 밖에 계단은 옥상으로 통해 있었어요. 옥상 위에도 자리가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면 바깥에서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셔도 좋겠더라고요. 옥상에서 보는 바다도 역시 멋있었습니다. 다시 실내로 들어와 실내 모습을 더 담아보았습니다. 오빠는 포항 여행 중에서 이 카페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랑 저도 너무 만족했던 카페였어요. 포항 여행을 앞두고 계신다면 어레인지먼트 카페도 일정에 넣어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